모르겠지. 원래는 몇, 어느 정도였어요? 원래는 한 500 정도였어요? 아니, 그렇게 원래를 따지면은 완전 초반에는 그래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500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두 배씩 올랐네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아우, 목이 많이 잠겼네. 오늘 뭐 하셨어요? 다른 것도? 네, 계속 일을 썼어요. 뭐, 따뜻한 차 먹을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이 그럼 맨날 있어요? 네, 매일 있죠. 매일 출근하고. 일단 새벽에 네네, 그거 있고. 네, 그 기본으로 하고. 그거, 그쵸, 그거. 아니요. 왜요? 애청자라고요? 아니, 10초나 이거 보잖아요. 네. 생방이 아니어도. 어, 그죠. 아, 생방이 아니어도 되겠다. 어, 맞아요. 아니, 스크린이니까. 소신 발언. 잘못됐다, 시스템적으로. 아니, 주님을 아끼는 입장에서. 그러면은. 시청자 참여 코너를 만들죠. 그 시간에 해야만 하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각지 세계에 있는 인물들과 전화 통화. 전화 인터뷰 생각뿐이지. 그거는 그러면 어쨌든 스튜디오랑 이렇게 크로스 토크가 없죠. 네. 진짜로 그거네요. 한 세 개씩 해도 되게. 근데 아마 보컬을 하게 되면은 또 인력이 또 예. 스튜디오를 또 빼야 되고 시간을 맞춰야 되고 하니까는 예. 그냥 그 시간에 저를 부르는 게 훨씬 편하니까 한 명만 불편하면 되니까 예, 한 명만 그런 거 있잖아 그날 하고 그 매일매일 소식이에요 대시 뉴스가 지구촌 뉴스가 네. 근데 막 그게 시성이나 이런 게 크게 고려되는 아이템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뭐 신기한 뭐 지구촌 소식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거였지 조금만 더 이틀에 한 번꼴로 네. 생방하고 끝나고 하나를 딸 수 있지 않나 아, 하나만 네. 떠요 그래서 토요일 것만 아.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만 더 좀 막 네. 건드리면 다 이렇게 나오겠는데 지금 뭔가 가득 차 있는데 아니에요 응당하는 거라서 살짝 이 정도만 했는데도 뭔가 입사하면 응당하는 거예요 나올랑 말랑 하시는데 막내 오면은 예 네, 입사하면 응당하는 거예요 응당 응당한다는 게 그죠 아무도 원하지 않으니까 아니 저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미워했다 왜 그런 곤란한 걸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얘기를 괜히 네. 아니 아니에요. 언제쯤 입사하죠? 뽑고 있죠. 네. 무슨 악습이에요. 악습은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좋은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극단적이야. 생방 경험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아. 네. 네, 네, 생방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아, 꼭 있어야겠네. 아, 네, 그 어떤. 신입 때 큰 걸 맡길 수 없으니까, 이제 아, 생방 느낌을 이렇게 익혀라. 익히고, 그 제작자 입장, 그 프로듀서 입장에서도, 아, 어느 정도 하는지 좀 체크. 맞아, 맞아. 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어느 쪽에 딱 넣었을 때 어떤 그림이 보이겠다? 네, 대충 네. 그거 파악 가능하게. 네, 네. 그런 거예요. 그럼 하시는 게 좋은 거네요? 네, 그럼요. 매일같이 나와서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아, 맞아요. 그래요? 맞아. 네.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왜 그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작가님? 루틴이 돼 있어. 아, 아닌데. 휴가를 아직 한 번도 안 썼다 그랬죠. 월차는? 그런 건 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한테 맡기고 못 가니까, 제 방송을. 아, 그러니까 하고, 휴가를, 네. 하고 쉬는 거예요. 네, 하고 쉬는 거예요, 무조건. 네. 그러면은 한 번도 안 쉬셨다고요? 입사하시고요? 쉬긴, 그니까, 휴가, 방송을 하루 나간 날이 없는 거죠. 그 방송이 죽지 않는 한. 제가 뭐 반차를 내건 뭐를 내도 무조건 그건 하루 나와요.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그. 왜 못 쉬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방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방송은 하고 쉰다. 여름 휴가 이런 게 아닌 이상. 안 와서 근데 일이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일이 많으면 그걸 다 하면은 못 쉬잖아요. 그렇죠. 쉴 정도로 줘야지. 52시간만 하게끔. 저희가 프리라서 반가워요. 직원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52시간 지켜야죠. 그래요? 네. 지켜지고 있나요? 아직 안 지켜지고 있어요. 네. 왜 이렇게 곤란한 걸 물어보세요? 아니, 작가님은 그만 물어보셨는데 자꾸 네. 작가님이. 경고입니다. 매출이 꺼내지 말았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왜 꺼내셨어요? 저 궁금하게. 갑자기 그 얘기 왜 나왔지? 궁금하니까 계속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네. 다른 주제로. 경고예요. 아직 피디님 안 오셨는데 헤드셋부터 쓰고 있어. 남신 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주시은의 텐.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얘기 많이 해주세요. 아, 네.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어, 그럴 땐 그냥 지금. 잠깐. 작가님. 뭐지? 아. 그게 아까 같은 작가인데. 나는 이게 뭐냐 한탄하고 있었다고. 알겠습니다. 어, 진짜구나. 잘못된 소문이 아니에요, 이제? 어, 예. 제대로 된 소문이죠. 이었다고 했는데. 근데 저런 헛소문을 퍼뜨린 건 맞아요? 제가요? 네. 뭐라고 했죠? 자동차가 세지고 건물이 해체다라고 보고 다녔다고. 옳은 소문. 좋은 소문. 사실 다 입증된 소문. 아니라고. 아! 처분했어요, 부동산은. 근데 있었다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그게 뭐 남 준 것도 아니고 현금화 된 건데, 그죠? 이렇게 생긴 다리 뭔지 시룩시가 알지?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 봤어? 아니요. 어, 그래? 아우, 허리가 오늘따라 굉장히 아프네. 이거 여기 바닥에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제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나봐요. 목도 안 좋으신데요? 지금. 목은 그 왜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완전 잠겼죠, 어, 지금. 일본에서 서운 거 아니에요? 아니,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신 거 아니에요? 어제. 왜 하셨죠? 어제. 매, 꾸준히 하시는 건가요? 원래 꾸준히 하고 싶은데 어제 오랜만에 해가지고. 예시로 본 게 아니라 이게 특이한 제품. 운동하면 확실히 좋나요? 네. 저 안 하거든요.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꾸준히 해야 좋은데 저처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안 하고 뭐 안 하다 갑자기 하면은 네. 좀 더 많이 피곤한 것 같긴 해요. 저는 해봤는데 그날 하루를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희망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트레이너님이 오늘은 첫날이니까 살살하자고 했거든요. 알아두었어요. 그리고 안 가셨죠? 아니요, 다음날 또 나가서 또 알아놓았어요. 왜냐하면 트레이너 그 무슨 몇 회 비용 있잖아요. 끊죠. 전 10회. 아깝잖아요. 그래서 다 했거든요. 하고 안 가요. 그래서 알아눕기만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운동이 안 맞으시는 거예요. 돈 내고 건강 잃고. 맞아. 뭐야 이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말까요? 네. 아 근데 허리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요즘에. 저도 원래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허리 안 좋은 거 운동을 열심히 하면 허리가 안 아파요. 그럼 뭐 알아눕는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알아눕는 걸. 조금만 해도 알아눕고. 그래도 한 세 번 하면 괜찮지 않아요? 노카핀 슈가. 아니요. 열 번 내내 그러셨어요? 아니요. 한 달 반 동안. 운동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뭐 적당하게 줘야 할 힘 부분에 힘을 안 줘서 다른 데 힘을 줬다던가 그러면 운동 효과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힘이 덜 들어요. 여러 근육에서 같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쪽 근육만으로 써가지고 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일단 힘들었고요. 지금 여기 일르시는 것 같았어요. 예. 힘들었고요. 힘들었고요. 그 뭐더라? 데드리프트. 저도 데드리프트 해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스쿼트, 데드리프트. 그거 300은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합쳐서? 300까지는 못하는데. 헬스 갤러리 가면은 그거 300 해야 이제 뉴비 딱지 뗀다고 그러더라고요. 300은 이게 합쳐서 아니에요? 합쳐서. 하나에 100몇 개는 해야 돼요. 왜냐면 가슴 운동이 좀 상대적으로 덜해서.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아까 스쿼트는 집에서 하지만 데드리프트는 집에서 못하죠. 데드리프트요? 집에서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이거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쿼트가 오히려 집에서 못하잖아요. 스쿼트는 왜죠? 맨몸으로 스쿼트 할 수 있는데. 아니 이거 걸어야잖아요. 거리. 그 뭐라고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스쿼트는 맨몸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아 걸어서 이렇게 한다고? 아 저는 이거를 들 경우에. 스쿼트는 아래다 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 스쿼트는 아래다 놓고 하는 거 아니야? 데드리프트잖아. 데드리프트는 아래다 놓고 하면 되는데. 복만 있으면. 이래서 한 달 반 동안 그냥 앉으셨네. 아무튼 그리고 진짜 억울한 게 뭐냐면 저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트레이너님이 한 달간 보시더니 엄살 피운대요, 자꾸. 좀만 힘들려고 하면 힘들다고 그만하려고 한대요. 그럴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요? 좀 진짜 못 들겠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중에 트레이너님이 화나가지고 엎드려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일어난 거거든요? 200개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다 하고 갔잖아요. 그걸 또 알아놓았잖아요. 내 하루는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제 하루는. 이상하다. 한 달 내내 알아두었어요. 근데 운동을 하면 뭔가 뿌듯하잖아요. 하기 예. 싫어서 그렇지. 맞아요. 뿌듯해져요. 저는 코치님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동작과 이런 거 이해도는 굉장히 빠르고 동작도 잘하는데 네. 너무 안 하러 온다고 운동을. 아, 안 한다. 네. 바쁘니까 바쁘니까. 네. 말 잘 알아듣는데 안 한대요. 아, 운동신경 좋은데. 어중선 코치님을 아시는 분이 계시네. 바로 그 코치님입니다.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 여기 회사 헬스 계시는 피트니스장 계시는 분인데 어떻게 아시지? 저번에 그 팟캐스트에서 여중선 코치님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돼서 그 팟캐 나오신 적도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 방의 선배님들은 거의 이제 밑에서 운동하시는 분은 다 이 코치님에게 배우니까 저도 그래서 소개받아서 시작한 거라서. 600명. 안 돼요, 언니. 이거 맛있는 거 먹으려고. 자, 갈게요. 2, 1. 아니야, 이만년 씨가 잠깐 네. 이만년. 내가 네. 저기 차가 상대고 막 부동산이 생겨.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부동산 세 개 막. 아니, 그게 사실이 아니고요. 부동산 그냥 제 집 하나 있어요. 제 집. 아, 소문이네. 아, 네. 소문이네. 근데 그게 이제. 그럼 다 캐시로 끊는다는 거네요. 다 캐시로. 노래 바뀌었어요. 경리의 어젯밤. 안녕하세요. 2018년 8월 25일 토요일 주시은의 텐의 주시은입니다. 첫 곡은 경리의 어젯밤이었고요. 오늘 10시를 알리는 소리 사운드 오브 텐은 주호민 작가 재벌설에 대한 해명 라디오스타에서 가져온 소리였습니다. 주호민 작가가 자동차가 세대다, 건물이 세채다 이런 소문이 났는데 그게 우리 이말년 씨로부터 나온 잘못된 소문이었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옳은 소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소문이 난다는 게 참 부럽기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왜 이런 재벌이 되지 못하나 약간 슬픈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습니다. 이렇게 잘 되는 주호민 작가와 친구인 이말년 작가가 배텐의 게스트인 것도 영광이고요. 배텐에서 이렇게 이말년 작가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저에게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토요일은 만화가 이말년 씨와 함께하는 고민 상담 코너 말년이 편한 상담소 하는 날이죠. 과연 오늘은 고민 해결을 해낼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민 있으신 분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테는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볼 수 있습니다. 녹음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일정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영광인 이말년 작가님과 함께하는 시간. 대본에 있었나요? 네? 네,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걸 적으세요? 비꼬는 거잖아요, 대놓고. 거기에 제가 하나 더 얹어서. 그래요? 네. 매긴 거예요, 이거. 맞죠? 매겼죠? 아니에요. 근데 왜 얘기 나올 때? 이렇게 보세요. 제 반응 왜 보세요? 저도 마주쳤어요. 작가님은 네. 여기 사이로. 얼마나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 봐야겠다. 예, 그렇게 보세요. 아, 웃기다.
고민을 와장창 허물어드릴 테니 인생 말년을 편하게 보내십시오. 만화가 이말년에 말년이 변한 상담소. 이말년 시리즈 연재 끝나고 룰루랄라 세상 신난 분입니다. 만화가 이말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네. 오랜만입니다. 네, 또 뵙네요. 네. 뭐죠? 이 또 네. 뵙네요. 이 어감에서 네. 느껴지는 별로 반갑지 않으신 아니요, 듯한 느낌. 아니요. 반가워서요. 저희 로비에서 만나서 인사 예. 나눈 적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지나가다가. 그죠? 예. 그때 알아봐 주셔가지고. 예. 세 사람 좀 인사하면서 걱정했었거든요. 왜? 못 알아보실까봐. 아, 무슨 말씀을. 당연히 알아보세요. 예. 그랬었는데 이렇게 또 다시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저도요. 영어를 좀 실어서 예. 대답해주세요. 와우! 지금 이말년 시리즈가 이제 끝나서 연재가 끝나셔서 예. 세상 신나셨다고. 제 세상이에요 이제. 완전 맨날 놀아요. 맨날 어떻게 노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놀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노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전 뭐 아무 컴퓨터 방송 하나? 인터넷 방송 하나 그래요. 오, 네. 그럼 이제 그래도 연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없으셨어요?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네. 멍 때리기. 멍 때리기 하고 싶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멍 때리기요? 네. 근데 그냥 멍 때리면 좀 재미없으니까 인터넷 방송을 앞에 틀어놓고 멍을 때리. 그 앞에서 멍 때리고. 근데 아. 보고 있는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진짜 네. 멍을 잘 때리시네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인터넷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 이제 개인 방송과 뭐 각종 TV 예능에 올인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닙니까? 예. 네. 베텐에 올인하는 거예요? 베텐에도 올인하지 않고요. 베텐은 항상 같이 가는 거고. 네. 가족 같으니까요. 그죠? 예. 네. 이제 또 준비해서 내년에 또 만화 해야죠. 그럼 이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은 이제 만화를 다시 준비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4개월 쉬고 1월 달 목표로 연재 준비해서 이제 들어가야죠. 이말년 씨의 새로운 만화는 1월부터 만날 수 있는 걸로. 연재의 통과하면요. 네. 못 통과하면 계속 멍 때려야 되고. 아니, 계속 멍 안 때리실 거예요. 금방 컴백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그 저번에 우리 프로 방송러인 이말년 씨가 말문이 막힐 때에는 뭐요? 어쩌라고요? 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네. 종종 잘 써먹었습니다. 그래요? 네. 뭐라고 하던가요? 그 들은 사람이? 아, 그게 평소에는 안 써먹고 예. 여기에 와서만. 아, 여기에만? 네. 여기에는 좀 써도 돼요. 여기에 써도 돼요. 네. 평소에 써먹기에는 약간 이제 좀 제가 하기에는 회사에서는 일단 어렵고요. 회사에서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프로그램에서 해보시는 거 어때요? 새벽에 하시는 프로그램에서. 제가요? 네, 아, 되게 생방송으로. 밝게 생생 지구촌 이제 지구촌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요? 네. 어쩌라고요? 하면은 저는 바로 이 방송이 끝나고 편집부로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나요 그러면? 편집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렇죠. 왜 그랬냐고 하겠죠, 저한테? 그 이제 지금 채팅창에서 뉴욕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뭐요? 어쩌라고요?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네. 인터넷에 그 밈으로 있어요. 뭐 하면은 뭐 했다고요? 어쩌라고요? 있어요. 네.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게 지금 우리 모닝와인드 팀에서 허락이 될지 저 거기서 뭐지?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설득을 좀 해보시고요. 안 되면은 네. 전화 통화를 저하고 연결을 해주시면 네. 최대한 설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적극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라고요?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마음이 막 놓이는데요. 그러면 이런 팁처럼 아직 방송 초보인 저한테 또 다른 방송 팁 하나를 전수해 주신다면? 아무 생각 없었는데 하면서 뭐 팁이랄 게 있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 아무 생각 없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조금 편하고 싶을 때는 뭐요? 어쩌라고요를. 그거 근데 꼭 해줘야 돼요. 진짜 네. 그거 안 하면은 진짜 할만해서 하는 줄 알아요. 툴툴 대줘야 돼. 주기적으로. 아, 지금 제 위치에도 그런 툴툴거림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예쁘게 툴툴 대야겠죠? 예쁘게 안 예쁘게 하면 예쁘게 네. 툴툴 대는 게 뭐예요? 아씨 이렇게 하면 안 예쁘게 툴툴 대는 거. 예쁘게 툴툴 아, 저 이렇게 했는데 힘드네요.
아. 뭐뭐 했는데 어떻게 하냐. 자초지정 설명, 아. 네. 상황 설명, 네. 웃으면서 말하기 네. 뭐 이렇게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직 뼛속 깊이 새기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말년이 편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고민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고민을 해결한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이말년 작가의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툰을 보내드리니까요. 고민 보낼 때 받고 싶은 그림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피드백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말년이 편한 고민 상담소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말년 씨의 생활의 지혜를 전수받는 시간, 이말년의 리빙 포인트. 이번 주 리빙 포인트는 뭔가요? 제 연재가 이제 8월에 끝나가지고 네. 이제 더 이상 연재를 안 해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게임 방송을 어저께 했는데. 네. 19시간을 했어요. 아침 7시에 시작해서 네. 새벽 10시에 끝났더라. 아무튼 그렇게 끝났거든요. 네. 계속 게임. 밥도 컴퓨터 앞에서 먹고 바로 게임. 어제요? 어제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 눈에 피로가 한가득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원래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건 하나 안 하나 이래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막 엄청 게임 많이 했거든요. 막 이 게임 저 게임 막 그거 아세요? 그 검색어로 네. 검색어 두 개가 있으면은 어떤 게 더 검색량이 많은지 맞추는 게임이 있어요. 우와. 유명한 단어 두 개로. 오. 예를 들면 뭐 저스틴 비버가 있고 네. 뭐 다른 뭐 햄버거 뭐 브랜드가 있으면 뭐 어떤 게 더 검색어가 많을까? 검색량이 많을까? 그래서 이게 계속 맞추는 게임. 맞추면 뭐가 있어요? 맞추면 놀라지 마세요.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요. 그래서 계속 안 틀리고 몇 번 연속 맞추는지 맞추는 아니 그 계속 하는 게임이에요. 그 많이 뭐 아, 네. 네. 그 많이 맞출수록 뭐가 좋아요? 진짜 많이 맞추면 네. 놀라지 마세요. 네. 기록이 돼요. 랭크가 돼요. 남들 사이에서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상식이 풍부하다. 아, 그렇구나. 아, 그러네요. 네. 설마 금전적인 거 바라셨나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그러진 않고 뭐 다른 보상이 있나 했는데 지금 채팅창에서 한번 해보자. 주시은대 2인권. 아, 그 검색, 우리가 검색한 게 아니고 거기서 이게 단어가 나와요. 한번 해보자. 검색하시면은 나올 거예요, 그게. 재밌습니다.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그것도 하고 막 무슨 상식 맞추는 게임도 하고 사진 보고 그 사진을 보여줘요. 네. 그래서 그 뭐라고 그러죠? 로드뷰? 네, 로드뷰. 로드뷰를 보면서 이렇게 그 동네를 탐험하면서 여기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지도에다 찍어야 되는 게임도 있어요. 그걸 찍으면 이제 뭐가 있죠? 찍으면 놀라지 마세요. 내가 찍은 곳과 원래 있던 곳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결과를 알려줘요. 뭐 맞추신 곳과 오차 범위 뭐 1km다, 500m다, 뭐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근접할수록 뭔가 모른 쾌감? 액션 쾌감.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 기록. 기록이 중요하네. 게임은 역시 그리고 기록이네. 그 아이디에 그 저장돼요. 이 사람이 어디를 많이 돌아다녔고 어디를 잘 알고 그렇게 이게 기록이 되는 이렇게 거. 다양한 종류의 게임을 19시간 동안 하신 거예요? 19시간 동안. 너무 재밌게. 옛날에는 해도 되게 억지로는 느낌이 강했어요. 네. 땡튜브에 올려야 되니까. 아, 근데 이제 연재도 끝났고 네. 뭔가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이제 19시간이 너무 행복하셨겠네요. 액션 쾌감. 액션 쾌감. 자녀분이 있으시지 않았나요? 자녀 있어요. 자녀 있죠. 19시간 동안 그러면 네. 자녀분은 밥 먹었겠죠? 밥 먹고 TV도 보고 했겠죠? 그렇겠죠? 네. 그 그거를 뭐 그 어제 채팅창에서 도대체 그럼 어제 그걸 몇 명이 본 거요? 라고. 아, 그거요? 네. 그 시간대마다 게임마다 다른데 인기 게임 하면 꽤 많이 봤어요. 한 6,000명까지도 꽤 진짜 많이 보네요. 원래 그 정도까지는 안 보는데 그 정도 나왔고 많이 안 보시면은 새벽으로 넘어가면서 그때는 한 2,000분 정도. 와, 많이 안 보시는 정도가 2,000분 정도예요. 전업 할까요? 그냥 이게 난 것 같아요. 글쎄요, 그건 잘 제가 그
지난 방송 때도 그랬고 제가 이제 함부로 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없어가지고요. 그거는 이제 작가님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채팅창에서 지도게임 할 때 3,500명이었다고. 지도게임이 은근히 시청자가 많이 나오네요. 그게 찍는 거요? 네. 한번 해보세요.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그 시간이 남으면 한번 꼭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아 느끼는 게 있었죠. 아 마감할 때 그 하는 거는 다 재미없구나. 아 왜냐면 마감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리빙 포인트. 아 네. 게임을 재밌게 하고 싶을 때에는 게임을 재밌게 하고 싶을 때 연재를 한 바퀴 마치는 것이 좋다. 연재 중간에 해도 안 돼요. 스트레스 때문에. 아, 그러면은 이제 모든 분들이 게임을 재밌게 하고 싶으면 뭔가 끝을 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그쵸. 의미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일단 끝을 내고 네. 그다음에 게임을 해라. 그렇게 거예요? 하면은 액션 쾌감. 액션 쾌감. 아, 그러면은 채팅창에서도 지금 일반인은 뭔 상관 연재할 일이 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뭐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연재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차근차근. 연재를 끝내고 싶으면 시작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은 게임을 재밌게 하려면 일단 연재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연재를 끝낸 다음에 이제 게임을 하면 액션 쾌감. 완전히 액션 쾌감. 자, 알겠습니다. 오늘의 리빙 포인트. 아, 채팅창에서 김환도 프리할 때 액션 쾌감. 아. 우리 선배 지금 그러고 있나? 게임을 재밌게 하려고 그랬나 봐요. 네. 그죠? 네,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배. 한번 선배, 영원한 선배. 네, 그쵸. 한번 선배, 영원한 선배죠. 자, 그럼 말년이 편한 고민 상담소. 이제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볼까요? 이효중 씨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말년님이 방송에서 리액션 하는 거 봤는데 진짜 대단한 표정 연기였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건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리액션인지 궁금하고요. 저는 리액션이 약해서 늘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데 리액션 잘하는 법 좀 전수해주세요. 그림은 말년님의 리액션 표정과 그 옆에 제가 똑같이 따라하는 표정. 그리고 저는 노란 염색 머리를 하고 안경 쓴 평범 남입니다. 네. 오, 이거 저도 아까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모두 눈, 코, 입이 확장된 이 표정. 이거 원래 이게 아니고요. 네. 이걸 첨부 파일로 보내셨나요? 이 방송 때 더 깜짝 놀라고 더 막 오열하는 왜요? 그 티저 영상 찍었었거든요. 아. 그게 이제 송출이 됐었는데 왜 이걸 선정하셨지? 아무튼 이거는 정말 제가 연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게임 방송이었어요. 정말 좋다는 뜻으로. 가감 없이. 저는 말년 작가님에게 이런 표정이 있는지 몰랐어요. 진짜 놀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 그러면 리액션을 잘하려면 뭔가 진짜 감정적으로 감정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분에게 리액션 잘하는 법을 좀 전수받고 싶다 이랬는데. 네. 진짜 감정의 변화가 있어야 이런 리액션도 가능하다. 그리고 돈을 좀 받으면 돈을 받으면 더 리액션이 잘 나와줘요. 그렇죠. 네. 이건 이제 그 홍보 방송이 하기 때문에 홍보 방송인 그거라 네, 네.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이분은 어떡하죠? 리액션이 약해서 늘 주변에서 뭐라고 한다는데 주변에서 그럼 뭘 줘야 하나? 그래야겠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 쌓고 네. 본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네. 선물을 많이 받을 테고 네. 그래서 이제 좀 물질적으로 많은 게 이제 들어오면은 기뻐서 이런 표정이 나오겠죠. 이게 물질 참고로. 만능주의네요. 그쵸? 근데 자본주의라는 게 그렇죠? 네. 돈이 중심이 되는 그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리액션도 돈 받고 그래서 이효중 씨도 네. 그 주변인에게 잘하시면은 저처럼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주변인에게 꼭 잘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끝내면 되는 건가요? 아 근데 채팅창에서 저기 베텐은 돈 안 받나요? 베텐이요? 줘요. 주는데 졸린 표정. 네. 주는데
액션 쾌감이에요. 받는 만큼 웃어봐줘요 라고. 아 그래요? 요 정도 받으시나 봐요 지금. 그죠? 딱 요 정도. 여러분 요 정도입니다. 소리도 안 나오고 그죠? 소리도 안 지금 나오고. 지금 서비스 엄청 넣어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네, 표정에서 모든 걸 읽을 수 있었습니다. 채팅창에서 정색한 것 같다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미세한 아, 표정의 아니,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 지금 채팅창에서 계속 역시 가족이라 잘해주네라고. 네. 그러니까요. 가족인데요. 가족인데요, 뭐. 그렇죠. 가족 사이에 뭐. 가족일수록 더 무관심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여행 갔다 온 다녀오신지도 몰랐어요, 그 작가님. 아. 하와이 가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갔다 오셨어요. 그렇게 막 프로그램 중에 막 여행 같은 거 가실 수 있나요? 갑자기 뭐 일정이 되면 갈 수 있죠. 네네. 자, 2147님이 사회생활 잘하는 주님과 은근히 잘하는 말년이 형에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주 실수한다는 회사 단톡에 상사 욕하는 거 있잖아요. 두 분도 비슷한 상황 있던 적 있나요? 그럴 땐 수습을 어떻게 하나요? 미리 예습해 두려고요. 그림은 제가 고3이라서 가고 싶은 대학교 합격해서 환호하는 그림 그려주세요. 참고로 저는 이런 실수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실수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이제 뭐 이제 선배님들과 함께 있는 단톡방이 하나쯤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데에서 뭐 동기들이랑이던가 아니면 다른 동료랑 막 이제 회사 막 욕을 했는데 없는 줄 알고. 근데 그러니까 다른 방인 줄 알고. 네. 근데 그 잘못해서 그 방에다가 이제 실수로 보낸 거죠. 아, 그럴 때 분이 있나 없나 상관없이 네. 회사 관련 욕을 했는데 그거를 회사 단톡방에다가 잘못 보낸 거. 뭐 친구한테 보냈어야 됐는데 네. 뭐 친구 그 채팅방 밑에 바로 회사 단톡방이 있으면 잘못 누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오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말했는데 천일 흥업 여기 단톡방에다가 아, 그 누구야? 10장 열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신 적 없으셨나 봐요. 그죠? 저는 회사를 잘 안 다녀서 다녀본 적도 없고 프리랜서기 때문에 이런 적은 없었고 이거는 진짜 곤란하겠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럼 보통 이런 사례가 일어나면? 그러니까요. 저도 다행히 이런 적은 없는데 회사 단톡방에 뭐 잘못 보낸 적은 없는데 그럼 바로 일단 갑분싸 사과 잘못 보냈습니다. 예. 라던가 이런 재빠른 수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단 거기서 해서는 안 되는 거 귀여운 이모티콘이 미안 정말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죠. 막 움직이면서 막 그리고 요즘에 이모티콘이 이게 이상하게 변질돼서 진화한 게 뭐냐면 되게 기분 나쁜 이모티콘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엄청 많이 받아보셨나 봐요. 네, 그런 거 위주로만 제가 엄청 많은데 요즘에 엄청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 열받게 하는 그 이모티콘. 좀 그런 이모티콘들이 있죠. 그걸로 미안하면 진짜 그것만큼은 안 하는 게. 지금 리빙 포인트라고. 네. 아 이게. 네. 아 근데 이런 순간인데 이게 굳이 뭐 회사 단톡방뿐만 아니라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경험은 뭐. 자주 많잖아요. 혹시 근데 그러면 우리 작가님은 동료 웹툰 작가 단톡방 이런 건 없나요? 있어요. 그럼 거기서 누군가 뭐 잘못 보낸 적 없어요? 근데 워낙 그 단톡방 4명밖에 없고요. 막 네. 5명, 4명밖에 없고 거기다가 막 욕 같은 걸 안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안 올라오던데. 그리고 뭐 자유로운 분위기라 뭐 설사 제 욕이 올라와서 별로 기분이 안 나쁠 것 같아요. 그럴만했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그러니까 이런 어떤 회사의 느낌 그 에. 경직된 느낌이 근데 이거는 진짜 조금 정말 아찔한 일이에요. 아찔해요? 네. 왜냐면 진짜 아찔한 일이죠. 네. 만약에 저같이 이제 말단 신입사원이 네. 어, 오늘 뭐 무슨 일 있으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잘못 보냈어. 아. 그럼 저는 내일 얼마나 회사가 가기 싫겠어요. 그 부장님 쳐다도 못 보고 부장님도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죠? 그니까요. 베갯잇을 눈물로 적시면서 서로 상처만 남은 그죠? 그런 하룻밤이 둘 다 뜬밤 지새우면서 그니까요. 만약에 채팅창에서 네이땡 관리자한테 네이땡 험담을 했다면 약간 네. 이런 느낌인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이분한테 미리 예습을 한다는 게 이런 실수를 안 하셔야겠죠?
이런 실수를 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수습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애초에 이런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욕을 안 하는 습관을 하세요. 네, 하시는. 그러니까요. 네, 네. 근원을 그게... 뿌리 뽑아야 돼요. 욕하는 습관을 없애면 욕도 안 하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네. 없잖아요. 네. 이런 기록에 남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채팅창에서 하면은 기록에 남기 기록에 때문에 남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퍼져요. 결국 그 단톡방에만 말 안 했지. 그 말한 사람의 사돈에 막 8촌에다가 하면은 그 부장님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채팅창에서 아주 좋은 포인트가 나왔어요. 아예 톡하는 습관을 없애지 뭐. 맞아요. 아예 안 쓰면 되죠. 아니요. 아닌가요? 네. 자, 네. 2G폰을 쓰자고 또. 저 옛날에 써봤거든요. 네. 진짜 최고. 최고예요? 네. 진짜 그거야말로 액션 쾌감. 진짜. 자, 이분에게 나왔네요. 네. 2G폰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2G폰을 쓰세요. 고3이니까 딱 맞네요. 네. 자, 다음. 자,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마이크로닷에 빠지고 싶어 듣고 올게요. 배구가 듣는 버전으로 클로징 한번 부탁할게요. 네. 배구가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근데 이게 이런 일이 별로 없죠? 잦아요. 엄청 잦아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 욕을 그 사람이 되게 어려운 걸 시켰어. 그 사람 생각을 하면서 하는 데다 보내야 되는데 저는 그 사람을 생각하다가 그 사람을 보내보는 경우가 없고 제가 헷갈리는 게 단톡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헷갈리는 거죠. 되게 많아요. 진짜. 이렇게 다 있는데 주시 아나운서가 우리 단톡방 하다가 이제 따로 예를 들면 우리 막내 작가랑 얘기를 하다가 맞아. 예, 좀 이제 얘기했어. 그러다가 이제 답장을 이제 채우고 왔는데 여기도 이 이름 있으니까 맞아. 이 단톡방에 내 욕을 한 거야 이렇게. 원래 둘이서만 얘기를 하던 거였는데 그러네. 저는 이런 회사에 관련된 일을 한 적 없고 뭐 이렇게 뭐 사적으로 그냥 네, 사적으로 네. 친구 무리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그런 적 없고 저는 네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어요 욕을 한다는 건 아니고 이 친구한테 해야 될 말을 다른 친구한테 하고 비밀 같은 거 비밀 같은 걸 비밀 같은 걸 모르게 말해버렸다 다른 데다 아, 축의금 얼마나 할 거예요? 아, 이런 거는. 결혼한 사람한테. 배성재면, 배성재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 물어볼 걸, 야, 배성재한테 결혼 얼마, 축의금 얼마 할 거야? 라고 배성재한테 보낸 거지. 괜찮네. 그럼 성부선배는 얼마 하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저한테. 글쎄, 얼마 내라? 얼마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얼마 내라?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정말 아찔한 일이에요. 이거 저번에, 그, 태진 언니가 한번 실수했다고 그래요? 했어요. 그래요? 네. 이게 종종 벌어져요. 네. 가면을 벗었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자, 그럼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0015님입니다. 강의 듣는 학원에 관심 가는 여학생이 생겼습니다. 스몰 토크로 말이라도 터보려고 하는데 첫 대화로 좋은 주제 문장이 뭐가 있을까요? 되도록 꽁트처럼 두 분이 상세히 알려주세요. 참고로 토익 학원입니다. 그림은 그 여학생과 제가 첫 대화하는 결정적인 장면 그림 그려주세요. 토익 학원에서는 토익 학원을 토익을 하러 가야지. 그러니까요. 어? 이 제밥에 눈이 아하! 이 되겠습니까? 스몰 토크가 뭐죠, 근데? 저도 스몰 토크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그냥 이렇게 사소한 주제 가볍게 그런 사소한 건가? 주제를 얘기하는 거 오늘 뭐 거예요, 아마. 미세먼지가 뭐 얘기하고 뭐 네. 미세먼지를 영어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이런 거 아, 그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저도 이 말 참 잘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토익 학원 다닐 때 네. 토익 학원에서 토익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토익 학원을 가는 이유는 이제 스터디를 함으로써 이제 이성 친구를 교제하기 위함이다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아 그래요? 네. 저는 단 한 번도 토익 학원에서 스터디를 하면서 이성 교제를 해본 적이 저에게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인기가 많았나요? 누가요? 제가요? 네. 아니요. 인기 없었어요? 네.
스몰 토크를 좀 연습을 안 해두신 게. 네, 그런가 봐요. 제가 너무 스터디 했나 봐요. 왜 공부만 했어요? 거기 연애도 하는 데라는데. 아니, 토익학원인데요. 연애하는 곳 아니에요? 아니, 그런 말들이 있었죠, 이제.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저는, 네. 몰랐나 봐요,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말 아예 못해요, 이런 거. 아, 그럼 어떡하죠? 콩토처럼 낯을 엄청 가려서. 특히 여자한테 낯을 엄청 가렸어요. 남자하고만 말했어요. 어. 심지어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남자, 여자 편 갈라서 싸웠어요. 거기에 중심 멤버였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럼 이 스몰 토크를 어떻게 가르쳐주죠? 콩토처럼 상세히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채팅창에서 혹시 호날두 유배 간 거 소식 들었어요? 라고 하면 이분과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죄 지었어요? 아니요, 이분 글쎄요, 이 여학생이 일단 그냥 관심을 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여학생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다, 그런 그런 게 없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저런 주제를 던지면 글쎄요, 이 여학생이 어떻게 반응할지 전 잘 모르겠네요. 이거 어때요? 강의실에서 부채, 태극 부채 아시죠? 태극무늬 부채 이렇게 붙이면서. 아, 북핵이 문제야. 이렇게 운을 띄우는 거야. 그래서 토익학원에서. 예. 그래서 살짝 곁눈질로 반응 있나 없나. 봐서 그래서 반응 있으면 그때. 근데 김정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반응이 없으면 예. 다른 주제로 넘어가야죠. 그죠? 예. 만약에 너무 김정은 싫어하면 어떡해요? 그 그러니까 그 관심이 없으면 예.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럼 영어 학원에 왔으니까 영어에는 관심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아. 제 생각에는 학생이고 토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네. 좀 파생된 주제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그렇지 않아요? 이태원 공팟 뭐 세 명 모집 너만 오면 고 뭐 이렇게 뭐예요? 공팟이라고 있어요. 그 뭐더라? 공격대 팟 있어요. 전문 용어가. 아 네. 그게 뭐예요? 게임 아 게임 용어예요? 그러니까 같이 갈 무리 모집. 뭐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아유 이렇게 스몰 토크 시작했다가는 지금 저처럼 이렇게 못 알아들어가지고 토크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궁금해 미쳐서 다시 물어보셨잖아요. 아 그런가요? 잘 못 해보셨다고 하시더니 네, 주제를 잘 이끌어 나가시네요. 네, 이렇게 해서 상세히 설명. 상세히 그러면서 설명. 같이 땡크래프트 하러 가자. 같이 망하는 길이네요. 이제 토익 공부 안 하고 같이 땡크래프트 하면서. 네, PC방 스터디 같이. 이렇게 해서 그 안에 그 대신 그 게임이 외국 게임이거든요. 네. 한글판으로 안 하기. 영어로. 영어 공부. 어, 영어 공부. 아 역시 채팅창에서 캬, 역시 유부남은 다르네. 네, 이렇게. 라고. 아. 괜찮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시간이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있었다면. 네. 연애 아 이제 토익 학원으로 제가 이제 학생 때 토익 학원에 지금 돌아갔다면요. 네, 연애를 엄청 많이 하셨을 텐데 이걸. 그러니까요. 제가 몰랐어가지고. 너만 오면 고. 너만 오면 고. 북핵이 문제야.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아쉽네요. 아, 네. 네. 이분은 그 성과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김지은님. 이말년 작가님이 제 인생의 롤모델입니다. 제 인생 모토가 인생 편하게 살잔데 자소서를 쓰다 보니까 인생 망했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작가님이 힘드셨을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버티셨는지 혹은 인생 망했을 때를 대비한 꿀팁, 인생 플랜 B를 알려주세요. 추신, 요새 작가님 따라서 커튼 친 모양으로 수염 기르고 있습니다. 그림은 대서양을 건너는 크루즈 위에서 태닝하면서 돈으로 부채질하는 그림을 그려주세요. 어. 네. 제가 롤모델이래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편하게 사는 것 같나 봐요. 딱 봤을 때 저렇게 살면 되게 거저먹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코렉트. 정확해요. 코렉트. 눈이셨네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죠? 꿰뚫었네요, 저를. 실제로 저는 힘들 때가 없었습니다. 아, 정말. 그냥 하다 보니까 어영부영 됐어요. 우와. 네, 그래서 진짜 인생 편하게 살자대로 가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근데 적당히 힘들 때는 계속 화가 나 있어요. 계속 궁시렁대고. 어. 근데 또 최근에 끝났기 때문에 아주 큰 막 뭐 엄청 고난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채팅창에서 거저 인생, 하이패스 인생이라고. 네.
부정하지 않으시네요. 그렇지. 아, 그러면은 뭐, 딱히 그런 고난과 역경이 없으셔서 인생 망했을 때를 대비한 꿀팁이나 인생 플랜 B도 따로 없으셨겠어요? 요건 있어요. 망할, 그 고생 안 한 거랑 망하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아. 고생 안 해도 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요거는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편하게 살면 안 돼요. 플랜 B가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전자기기가 계속 좋은 게 나오잖아요. 네. 그 어떤 기능 같은 걸. 그런 거를 자꾸 멀리해야 돼요. 좀 약간 옛날식으로 좀 불편하게 살아요. 2G폰을 쓰고? 그러거나. 왜냐? 망했을 때를 대비해서. 왜요? 그걸 못 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들을. 아, 그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그런 걸 안 누리면. 그쵸. 망하고 난 다음에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좀 덜 할 텐데. 덜하고. 익숙해지기도 쉽고, 그 아, 생활. 아, 그 생활 익숙해지기 처음부터. 처음부터. 막, 자동차도 막, 여기 그 핸들에다가 열 나오고, 네. 등에 열 나오고, 뭐, 그 크루즈 기능 있고, 네, 그런 거 다 네. 이용하다 보면은 못해요. 나중에 그거 없는 거 쓰면은. 못해요. 창문도 이거 돌려서 열고 닫고 해야지. 요즘 사람들은 너무 편한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채팅창에서 슬로우 어댑터. 예. 그리고 지금 기적의 논리라고. 그러면 그러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제가 묘하게 설득이 되네요.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어서 예. 작가님의 얼굴을 정말 뚫어지게 쳐다봤는데 예. 제 눈빛이 느껴지셨죠. 못 알아들은 예. 듯한. 저 자식 뭐지? 이런 눈이었어요. 맞죠? 근데 지금 묘하게 설득당했어요. 그 예. 제가 또 해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차랑 집 좀 대표적이잖아요. 네. 섣불리 늘리면 안 돼요. 아. 맛을 보면 안 돼요. 맛을. 그러니까요. 채팅창에서 그럼 미리 동굴에서 사는 연습을 해보자. 헤어질 때를 대비해서 여자를 만나지 말자. 뭐 같은 맥락 아닌가요? 동굴에서 사는 거는 그게 더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동굴에서 사는 건. 근데 뭐 헤어질 때를 대비해서 여자를 안 만나는 거는 그거는 좋은, 생각이네요. 좋은 생각이네요. 예, 예. 그렇다면 형부터 붓으로 그림 그리라고. 지금 오늘 그게 더 많이 들어요. 갖고 진짜. 오셨죠? 네. 장비. 아니 안 갖고 왔어요. 아 오늘 안 갖고 오셨어요? 오늘 그럼 이제 붓으로 그림 그리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그 원래 그 여기 라디오 아, 메인 작가님 거예요. 아, 제가 얻어서 쓰는 거예요. 얻어서 쓰. 오 실천하고 계시네요. 네. 아니 저도 있어요 지금. 그렇구나. 붓으로 그리는 게 오히려 더 힘들다는 거. 그렇다는 거. 알겠습니다. 괜찮은 논리예요. 묘하게 네. 설득당하는데요. 입맛에. 새로운 그 기능을 쓰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기능을 안 쓰는 걸로. 김지우님 아셨죠? 자, 그러면 5722님. 직장인입니다. 곧 제 후임이 들어오는데 좋은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좋은 선배가 뭐죠? 너무 오냐오냐 하면 기어오르고 무섭게 하면 어색할 것 같은데 좋은 선배 되는 꿀팁 좀 곧 선배가 될 주님이 같이 고민해주세요. 그림은 하하호호 분위기 좋은 배텐 회식 장면 그림을 그려주세요. 아 배텐 회식은 하하호호 분위기가 참 좋은가 봐요. 아무도 고개를 이렇게 속 빠르게 끄덕이시지 않고 눈을 다 회피하시네요. 가족이 원래 이래요. 그런가 봐요. 네. 아무도 제 눈을 안 마주치셨어요. 쑥스러워서 그러세요. 그러네요. 참 그러네요. 저도 이제 곧 후배가 들어오는데 저도 되게 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주시훈 DJ님 네. 막내예요? 네, 지금 막내예요. 그래요? 네. 오. 네, 그럼요. 왜죠? 아, 저희 제 밑으로 안 뽑았으니까. 그래요? 네. 입사하신 지? 이제 입사한 지 2년? 네, 2년. 아하. 일한 지 2년 좀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 토익 학원 때가 얼마 안 됐네요. 됐어요, 네. 아, 그렇군요. 네, 한 3년 전인 것 같은데요. 3년 전 아. 토익 학원. 네. 좋은 선배 이거 저 이제 군대 때 많이 느끼잖아요. 좋아 선배 아니 좋아 그 선임은 계속 좋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어떤 선임이셨어요? 저 좋아 선임이요. 다 좋아. 좋아, 알아서 해. 좋아. 군대에서도 편하게 계셨어요? 군대에서는 편하게 있을 수가 없지 않나요? 놀랍게도 네. 편하게 있었어요. 거저 인생, 아까. 편한 부대로 가면 돼요. 편한 부대로 가면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아... 유격 안 해봤어요. 아, 진짜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해안가를 지키는 부대를 가면 해안가 지키는 근무 시간, 밤에 근무를 쓰고
아침에 자고 하기 때문에 유격 그런 거 빼줘요. 왜냐면 실무해야 되니까. 아~ 좋죠? 네, 그러네요. 네. 앞으로 가실 분들은 여기 해안부대 많이 노려보세요. 리빙 포인트가 또 나온 건가요? 그러게요. 왜 제가 혼자 짜면 안 나오는데. 리빙 포인트가 우리 몇 번 나오는데. 자, 좋은 선배. 근데 뭐 너무 오냐오냐 한다고 해서 기어오르고 또 무섭게하며 기어오르면은 이제 그거는 그 후배한테 네. 좀 뭐랄까요. 후배가 좀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건 또 그렇지 않나요? 너무 오냐오냐 한다고 해서 기어오르면 네. 그거는 후배의 잘못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글쎄요. 저는 지금 일단 후배가 들어오면 아이 뭐라고 하셨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 모드로 갈 예정입니다. 좋아 좋아로. 저는 사실 살면서 예. 한 번도 밑으로 이렇게 후배를 모임에서 후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 막내였어요. 네, 항상. 늘 막내였었어 가지고 예. 지금 인생 첫 후배. 아. 저보다 후배를 맞이하는 게 처음이어 가지고 예. 지금 되게 저도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부담. 좀 비슷한 게 저를 후배가 좀 무시할 것 같아가지고 아. 제가 성격이 이래가지고 네. 후배가 약간 뒤에 가서 저 선배 좀 이상해라고 할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에요 오히려 네 저도 숱하게 받아봤어요 무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냥 무시 당해야 돼요 예 근데 저는 무시 당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채팅창에서 주시은 군기 반장 예약이라고 하시는데 군기란 거를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고 제가 이제 이런 고민이 있다고 성재 선배한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제가 말투도 약간 이래서 후배가 진짜 저 선배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이랬는데 예. 성재 선배가 넌 근데 마흔대도 그럴 것 같아.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네. 넌 마흔대도 이렇게 말할 것 같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성의 없네요. 대답이. 네. 넌 그냥 그래. 넌 그냥 그래. 후배가 네. 무시하면 무시하는 대로 살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네, 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채팅창에서 배성재 라인이면 더 얕보겠네라고. 그런가요? 잘못했나? 라인을? 근데 뭐, 네. 하던 대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맞아요. 저도 이거, 이 생각은 군대 때밖에 안 해봤거든요. 뭐 나와서는 뭐 이런 거 생각할 일도 없었고. 네. 아무래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근데 군대 때 들었던 생각이 아 이거를 좀 내가 좀 더 헐렁한 모습을 안 보여야 되나? 그러니까 뭐 강압적은 아니더라도 맞아요. 내가 좀 약간 너무 막 친근하고 이러면은 사적으로 이렇게 친해져 버리면은 좀 약간 그쪽에서 좀 더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좀 약간 거리를 좀 두면서 좀 엄격한 모습을 좀 보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오래 못 가요, 어차피. 그게 본 모습이 그렇지 않으면은 네. 그게 쭉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네, 저는 그래서 이미, 네, 포기했습니다. 무시하면 무시 당해야죠, 뭐. 그냥 뭐, 네, 채팅창. 그 대신 나로 인해 누군가가 누구를 무시할 수 있는 그 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 막내가 들어와서 누굴 무시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런 쾌감 느낄 수 있다는 것. 네. 채팅창에서 그냥 가끔 잘해주는 게 제일 효과 좋다고. 역지사지로. 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트와이스의 댄스 더 나이러웨이 듣고 올게요. 원래 오늘 이거 네? 왜요? 춤 준비하셨어요? 여기 지금 제가 따라 불러볼래요? 아쉬워서 오늘요? 네, 이따가 하세요. 근데 이게 없대요. 왜요? 하세요. 아, 또, 아니, 오늘... 딱 듣고 또 준비했는데 아 진짜 이게 우리 아 오늘 생방송 유태진 씨랑 같이 예, 예. 하는 거는 우리 블루투스가 아니고 정식 노래방으로 네, 마이크로 아. 이제 엔지니어 선배가 잡아가지고 제 그리는 거 빼고 노래로 하시죠 아니 그게 아니고 생방송용인데 근데 이제 노래방은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이제 아. 노래방 담당자가 와서 이제 옆에 이제 하는데 신곡이 없어가지고. 아쉽다. 아 이거 신곡 네. 이거 네. 트와이스. 네. 네. 아 지금 이거 업데이트가 안 됐어 가지고 연습 다 했는데 못. 김풍 작가님 엄청 좋아해 이 노래를. 트와이스 이 노래 너무. 그러니까 이게 딱 그래요? 좋아가지고 이제 딱 했는데 안 된다 그래서. 이 노래 신호할 수 있어요? 이거 좋아 이 노래. 아 이렇게 신호. 이게 안 신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쉽지만. 아, 전화하지 말래요. 음원으로만 들으시는 걸로. 다음 주 할래요? 아니요. 아니. 생방송에서요? 생방송에서요? 다음 주 생방송이지. 그럼 네. 녹음해 오세요. 네, 다음 주 아니, 엔지니어 얘기했어. 엔지니어 분이 꼭 이거 보고 싶어서 담당자 불러서 다음 주까지. 아, 따로 담당자 불러서. 아, 이게 너무 듣고 싶으셔서. 아, 진짜. 이따 퇴진합니다 얘기해. 뭐 하면 업적 특별 출장 출장 오라고 이렇게. 아, 엔지니어 선배님이요? 아니, 네, MSG 좀 쳤는데. 너무 웃기다. 할 수 있다. 아, 할 수 있다.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해줄 수 있다. 우리 프로그램 위해서. 아, 아니요. 진짜 멋있으시다. 엔지니어님 말을 빌려서 PD님 본심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뭐, 진실은 저 너무. 진실은 저 뭐, 너무해. 원래 그런 거죠. 할게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작가님이 읽어주실까요? 0120님입니다. 여자친구랑 심야 데이트 뭐 할지 고민이에요. 영화 이런 거 말고 드라이브 코스나 심야 데이트 추천해주세요. 크크크. 그림은 지금 저희처럼 차 안에서 라디오 듣고 있는 커플 모습 그려주세요. 어, 이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죠? 심야 데이트 왜죠? 데이트 별로 안 하셨어요? 심야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 로망이에요. 심야 영화 보기. 그 차에서? 아니요. 영화관 가서. 아, 영화관 가서. 네, 네. 저 한 번도 심야 영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최근 뭐 지금이야 뭐 심지어 10시에 잤는데 심야 영화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죠? 저는 기억이 안 나네요. 봤나 안 봤나. 저는 일주일 전까지 기억이 좀 있고 네. 그 더 이전은 다 소멸돼 있어요. 아니 그래도 저보다 일단 유부남이시니까 결혼도 하셨는데 네. 저보다 훨씬 데이트를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 저 연애 거의 안 해봤어요. 남 여자들하고 싸웠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거는... 대표였어요. 4인 대표 중에 한 명이었어요. 중심에 있었군요. 4천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 지금 채팅창에서 사실상 심야 지구촌 진행하지 않냐고 하시는데 그렇죠. 아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심야로, 네, 심야로 들어갈 수 있죠.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아 근데 어떡하죠? 심야 데이트를 추천해 드려야 되는데 이런 건 또 우리 성재 선배 전문 아니에요? 보통 그러면은 지금 우리 작가님이 코웃음 치셨어요. 아니 그 대디님은 그거 추천해 주세요. 그분 사시는 동네에 네. 거기 고 코스 아, 산책 공원? 코스 그 성재 선배 거기 공원 좋아하시잖아요. 삼청 네. 공원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저번에도 거기 걸어 가신다고 저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어디로 가면 막히고 어디로 가서 이렇게 어디로 빠져야지 이거 편하게 갈 수 있다고. 그러게요. 심야 영화 이런 거 말고 드라이브 코스 뭐 드라이브 코스는 저는 또 운전도 심지어 잘 못해서 드라이브 코스는 아예 잘 모릅니다. 저는 차를 애기 태어나서 처음 했어요. 썼어요. 그 전까지 없었어요. 이분에게 이렇게 딱히 들을게. 아, 지금 채팅창에서 배성재가 심야? 해축 봐야지. 라고. 여자친구와 함께 해축을. 아, 이제 이 드립은 쓸 수가. 라고. 네, 여러분. 이제 저건 안 돼요. 슬픈 드립이에요, 이제. 이거 그거죠? 그거 저 알아요. 아세요? 계약 못했잖아요. 네, 아세요? 네. 실패한 거죠. 계약 실패. 갑자기 또 어떤 분이 생각이 나네요. 달도지. 달도지. 어떡하죠? 심야 데이트? 이거 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럼 하고 싶은 걸 한번 생각해볼까요? 저요? PC방. PC방 자, 데이트. 일단 PC방 데이트. PC방에 가서 하긴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같이 게임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해보셨나봐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저는 일단 심야 영화를 꼭 보고 싶고요. 심야 영화. 영화관 가서. 예. 그냥 사실상 그냥 심야만 붙였지 평소 하는 거랑 똑같네요. 네. 아 근데 뭔가 밤에 가서 영화관에 가서 밤에 보면은 예.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워낙 집이 약간 통금도 있고 그게 심해서 예. 12시 이외 시간에 집 밖에 있는 날이 되게 손에 꼽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에게 이 심야 영화란 것은 약간 해방감을 주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까지 진짜 한 번도 못 해봤어요. 12시 이후에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잔소리를 많이 듣죠. 계속 잔소리를 하세요? 네.
잘 때까지 계속 누워있는데도 계속 말씀하세요? 네, 쫓아다니시면. 아, 계속. 네. 그러면 진짜 한번 원 없이 누르고 싶다 할 때는 감수하고 누는 거예요? 아예 차라리 그러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버려요? 아예 나올 때 얘기하고 나오죠. 그러면 전화하셔서 계속 잔소리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애초에 이제 집에서 나올 때 네. 오늘은 차라리 이제 친구들과 네. 외박을 하고 들어오겠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러면 허락을 해주세요? 요즘은 그래도 돼요. 저도 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흔치 않죠. 저희 집도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채팅창에서 응? 그게 더한데?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이게 너무 제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들어올 때까지 주 밤에 잠을 안 주무세요. 아 기다리시느라. 네 기다리시느라고. 네.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제 너무 기다리시는 게 짜증이 나셨나 봐요. 네. 이렇게 늦게 들어올 거면은 아예 들어오지를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덥석 물었군요. 차라리 숙소를 엄마한테 공개를 하고 예. 공개를 하고 그러면 아. 차라리 안심을 하겠다. 그 멤버를 확실히 공개하고 비행기 입국할 때 그 어디에 묵을 건지 그 쓰는 것처럼 네 맞아. 그 뭔지 아시죠? 주소 적는 거. 네 주소 적는 거. 잘 써야 되잖아요. 그 출입국 신고서 네. 네 그런 거예요. 아 네. 근데 지금도 심야 데이트 장소로 추천이 들어왔어요. 가락시장 공판장 힙하고 좋다고. 이게 왜요? 저 안 가봐서 모르는데. 저도 잘 모르는데 채팅창에서 활기차다고 하네요. 경매도 하고. 생선 팔딱팔딱거리는 거. 그거는 새벽이잖아요. 그쵸? 한 막 5시, 4시 막 이때. 네. 아니에요? 그쵸? 그러게요. 이게 참 갑자기 심야 데이트 추천하다가 약간 많이 옆길로 센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거 그냥 PC방 가세요. 네. 게임 엄청 많아요. 진짜로. PC방. PC방 영화, 추천합니다. 영화, 심야 영화가 아니라. 저희가 너무 아이디어가 없나 봐요. 그죠? 정확히 말하면 네. 남일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에이, 또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나요. 자, 그럼 오늘의 그림을 뽑을 시간이 왔습니다. 뽑아주세요. 저는 네. 야, 이거 어렵네요. 오늘 좀 후보가 많죠? 대서양을 건너는 크루즈 위에서 태닝하면서 돈으로 부채질하는 그림 요걸로 하겠습니다. 이말년 작가님이 제 인생의 롤모델이라는 김지훈님. 네. 자 그러면 즉석에서 그림을 그려주시죠. 자꾸 재채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원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나와요. 그래요? 네. 그럼 재채기 나올 때 나 재채기 나올 것 같아. 그럼 재채기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자연의 생체 리듬에 몸을 맡기세요. 네, 그럼 네, 이해하면 돼요. 형광등 불빛을 응시하면 나온대요. 그걸 믿냐고. 죄송해요. 이상하게. 나도 이거 언제 나오지? 그러시는 거예요? 네. 어떡해. 제가 말해서 들으신 거죠. 아니 저도 형광등 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손? 아니에요. 다친 거 아니에요. 그냥 살짝? 제가 누구를 때립니까? 사진 만장 넘었냐고요? 그걸 어디서 보지? 사진 몇 장인지? 만장이 될 듯 안 될 듯 한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잘 안 지워서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모니터링 같은 거 하고 이렇게 캡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따 참고로 노래를 베테만 나오면 노래를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성재 선배가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노래 많이 나가서 부르라고. 그래요? 네. 자카르타에서 저에게 자꾸 지시를 내리고 있어요. 저는 꼭두각 시인입니다. 그 노래 뭐 하셨죠? 전에? 저 여기 와서 상상, 아니 상상이 된다. 여행 부르고 좋다고 말해 부르고 리스의 허쉬까지 불렀는데 자꾸 듣고 싶은 노래들이 있으신가 봐요. 성재 선배가 개인적으로. 아, 개인적으로. 그 노래를 자꾸 여기 와서 부르라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신 동안 그 우리 주우얼리 선배와 코노를 간 건 아니지만 저희가 워크샵에 가서 코노 못지않게 열띤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한 시간 동안. 네. 재미있었어요. 그래요? 아직도 활동해요? 누구요? 주우 선배요? 주우 선배요? 주얼리 얘기한 거죠? 아, 주얼리가 주우 선배죠? 별명이에요. 주얼리 말고 네가 참 좋아. 이분 말고 우리 김주 아나운서 선배 별명이 주얼리예요. 여기 와서 가져간 별명. 왜요? 이게 또 사연이 길어요. 주얼리. 설명하자면 길어요. 네. 어쨌든 노래 열심히 불렀어요. 주시은의 디너쇼였어요. 그날. 원리를 찾아라. 왜 주얼리 얘기 나온 거야? 네. 왜 주얼리냐고? 왜 주얼리냐고? 슬픈 이야기예요, 이거. 그래서 존재감 없어서 원리를 찾아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슬픈 얘기예요, 이게 좀. 슬픈 얘기. 네. 그래요, 악세사리 같은 남자라서 주얼리예요. 아, 악세사리 같은 남자. 네. 왜 슬프죠? 악세사리 같은 남자? 그거를 그러니까 얘기했는데. 사귀는 여자한테 들은 거죠. 네, 넌 내 악세사리. 아. 넌 내 악세사리 같은 네. 남자야. 네. 그렇죠. 네. 너한테만 올인하지 않겠다. 아, 너는 그 악세사리를 샀다 그러지 않았어? 아니. 그때 약간 그냥 그런 느낌. 넌 내 악세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슬픈 이야기예요. 어쨌든 그날 되게 열심히 주 선배랑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또 그날 안타깝게도 워프숍에는 역시 우리 성재 선배가 오지 않았는데 성재 선배는 제가 노래 부른 영상만 가져갔어요. 제가 노래 부른 영상만 가져가셨습니다. 그걸 왜 가져가? 보여달라고 하셔서 보여드렸는데 글쎄 그걸 저장하셨는지 심심할 때 보실런지 저도 잘. 그때도 볼빨간 사춘기 노래를 그때 진짜 많이 불렀어요. 선배님들이 막 신청곡을 계속 저에게 시키셔가지고. 아, 신청곡을 하면 그냥 바로? 네, 바로 불러드렸죠. 그럼 딴 분들 뭐 그냥 노래 들으면서 그냥 술 마시면서 그냥 이렇게 같이 열띤 해주고? 네. 그런 문화는 아나운서국에만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를 다 잘 부르셔가지고. 그럼 노래 잘하는 사람은 좀 유리해요? 뽑히는데? 아니요, 전혀요. 그래요? 네. 네, 그날 선재 선배는 늦어서 안 왔어요. 생방송 투데이가 늦게 끝나니까. 안 왔어요. 보셨어요? 인스타 라이브? 그날 워크숍에 갔는데 조정식 선배님이 저를 물에 빠뜨려가지고 정말 힘든 하루였답니다. 왜요? 네? 장난으로요? 네. 아, 진짜. 그분 제가 새벽에 집에 갈 때가 많아가지고 마감할 때 돌아가면서 그 펌펀 네. 그거 많이 들었거든요. 네. 고 정주영 회장님 성대모사를 왜 자꾸 하시는 거예요?
진짜 맥락 없이 나와요. 제가 진짜로. 물어볼게요, 지금. 네. 제가 물어볼게요. 고 정주영님. 가다가 잠이 확 깨요, 진짜로. 듣고 들을 때마다. 해봤어? 해봤냐고. 계속 하세요.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뜬금없이. 뜬금없이. 계속 그 바리에이션으로. 여쭤볼게요. 그리고 제가 꼭 그 하고 갈 때는 그 하상욱. 아, 예, 맞아요. 캐스. 그거 하실 때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날 요일이 그럴 때. 고정이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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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되게 장난기가 많으셔가지고 그 선배님이 저 그날 물에 세 번 빠졌나? 제가 제일 만만하니까. 그럼 옷이 다 젖은 거예요? 아니면 제가 그날 심지어 옷을 안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다고 했는데도 빠뜨려가지고 잔인하게. 에이. 그리고 빠뜨린 거에 또 빠뜨리고. 예. 그래서 세 번. 예. 그리고 안경도 쓰고 했었는데 안경 낀 채로. 그래요? 예. 조정식 아나운서님은요? 예? 안 빠졌어? 아, 안 빠졌. 저 못 빠뜨리죠. 그래서 저 다른 분 옷 빌려 입고 집에 갔어요. 고 정주영 회장 톤으로 따지시죠. 빠져봤어. 빠져봤냐고. 빠져보지도 않고. 남을 빠뜨려? 에아. 내년에 빠뜨리려고요. 빠져봤어? 이렇게 하면 돼요? 네. 빠져봤어? 네. 그렇게. 날 쏘고 가라. 빠져봤냐고. 날 쏘고 가라 해봐요, 그걸. 날 쏘고 가. 이제 방송 나가시고 그거 하시면 되겠다. 날 쏘고 가라. 날 쏘고 가라. 맞아. 그냥 할아버지 목소리잖아요. 까똑까똑. 깜짝이야. 날 쏘고 가라. 다 하셨어요? 우와! 짱잘 그리셨어요. 우와. 우와. 배디님도 처음에 이러셨는데. 우와. 까똑. 가족이 되면서. 반응이요. 우와. 짱잘 그리셨어요. 까똑. 저, 제 거 아니에요? 카톡 소리. 네, 내 안에 심어져 있는 그 효과음 아니에요? 예, 오늘 쓸 거여가지고. 카톡. 저 정도로 카톡이 온다고? 진짜 놀라시는 분. 어떤 분은 위메프 가입 뭐 하셨다는데요? 카톡이 하도 안 와서. 위메프 쿠폰 카톡 주더라. 어, 1,000명 넘었다. 우와. 다 하셨어.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오셨지? 훈련 작가님이 제 인색 그려주시죠. 아. 원래 그렇게. 자, 갈게요.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작가님이 이제 그림을 다 그리셨는데 작품 설명 좀 해주시죠. 대서양이에요? 네. 대서양 설명이 없네요. 네. 어... 써주세요. 네. 대서양호. 대서양 건너는 대서양호가 이렇게 네. 있고, 크루즈 위에서 여기 한복판에 네. 돗자리 깔고 태닝해서 네. 돈으로 부채질하는 그림. 네. 그렸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그래서 요거를. 너무 잘 그리셨어요. 네. 점점 느는 것 같아요, 저. 그쵸? 그리고. 메인 작가님이 저한테 따로 사적으로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포즈 같은 거 어떻게 그리냐고. 그래서 전 생각했죠. 왜 이걸 나한테 물어보지? 다른 분한테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게 몸에 털이 난 게 아니고 태닝하는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또 어떤 그 알못 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만화에서 이 사선 표시는 이거 그 그무스름하다 이런 표시예요. 아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셨어요? 네. 너무 잘 그리셔서 이 그림 받으신 분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채팅창에서 반건조 된 건가요? 라고. 아니에요. 이거 그 태닝을 예쁘게 하면은 네. 그거 아세요? 계속 그 햇빛을 나중에 더 받아도 껍질이 안 벗겨져요. 우리 작가님은 지금 한창 껍질이 벗겨지고 계셔서 너무 네. 아파하고 계시는데 태닝을 제대로 안 받으셔서 그래요. 태닝 제대로 받으신 다음에 하면은 이 뭐죠 그거? 바르는 거? 오일이요? 선크림 같은 거. 태닝할 때는 오일을 바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선크림 같은 거 안 발라도 네. 살 껍질이 안 벗겨진대요.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진짜 지금 엄청 까매졌네요. 맞아요. 되게 힘들어하고 계세요. 자, 그럼 우리 이말년 씨의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2는 SNS 베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피드백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고민 해결된 분들은 후기 문자도 보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이말년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디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니 뭐 제가 고생한 게 있나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자, 그럼 우리 이말년 씨 보내드리면서 광고 듣고 올게요. 그죠? 엄청 잘 그리셨죠? 네. 잘 그렸죠? 네. 그거 할래요? 제 문화생활 하실래요? 네.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자, 크로지, 케이지, 짧게 할게요. 노래 없이. 네. 2018년 8월 25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배성재 꿈꾸세요. 문화생이 나이 더 많음. 하시는 일 뭔지 알아요? 네. 그림 관련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단 계시고 제가 제 그거 받아주셔야 돼요. 그런 어떤 애드립 받아주셔야 돼요.